국민의힘은 방탄의 힘입니까?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해야 한다는 여론을 띄우고 있습니다. 국민 70%가 대통령이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절대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공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.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할 여당이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정말 염치없는 집단입니다. 더욱이 선거의 유불리가 이유라니 황당무계합니다.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해소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보다 당의 정략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? 진작 시작됐어야 할 특검법을 지금까지 지연시킨 국민의힘이 이제와 선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니 정말 뻔뻔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. 거부권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. 국민의힘이 정말로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면 당명부터 국민의힘이 아니라 방탄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.